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벼룸을 나와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7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키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게 역공을 가한 모습입니다. 대전차기를 통해 타격을 입혔습니다. 루한스크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 공격헬기가 로켓을 발사하는 모습입니다. 루한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대전차기를 정리하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전투가 발생되었습니다. 헤르손 지역입니다. 헤르손 공항인데 이곳은 러시아군이 통제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에 포사격을 가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계속해서 러시아군의 진지를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지휘소와 보급로를 공격했습니다. 여러 대의 화물 트럭을 파괴한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이 북후 미사일 시스템의 위치를 파악한 데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이를 성공적으로 파괴시켰습니다. 러시아 AFV에 성공적으로 타격을 가한 우크라이나의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장비를 노획했습니다. 이 장비를 모두 우크라이나 반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연합에 가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EU 주도의 에너지 연합입니다. 이로 인하여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전력망 차단은 이제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을 전범으로 생각한다고 사석에서 말했습니다. 세르비아 국영항공사인 에어세르비아는 러시아를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반격을 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공세 종말점에 도달한 상태라 우크라이나군은 기회를 잡고자 전세를 바꾸기 위해 이러한 작전을 시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완전히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물론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성이 없긴 합니다만 추후 종전 때 큰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NGO 단체인 빌리지엔타운은 우크라이나의 13개 지역에 각종 의약품 및 의료 장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구속되었던 우크라이나 멜리토폴 시장에 석방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군인 9명과 포로 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헤르손 지역에 대한 점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고 있었던 한 대피소에 러시아군이 포격을 가했습니다. 민간인 대피소에도 포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연설로 인하여 미국의 많은 의원들이 호응을 해주었고 800개의 스팅어 대공 미사일과 제블린 대전차기 2000개, 전술 드론 100개, 소총탄약 2000만 발, 헬멧 및 방탄복 세트 2만 5천 세트를 지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